나이팟 게스트. 우리 이웃들의 사연으로 일상 속 아이스티를 발견하는 시간, 나이팟 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티 읽어주는 남자 이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티 읽어주는 여자 장은비입니다. 오늘도 나이팟와 함께하는 일상 속 아이스티 에피소드, 나이팟 문예전에 출품된 소소한 이야기를 실감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효님의 자율주행에 관련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자율주행차가 인기죠? 저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확장해 자율주행 휠체어 또한 보편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이 불편한 분들뿐만 아니라 시청각 장애인들 모두 이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애인의 교통과 보행수단에 접목한다? 정말 창의적인 발상 같은데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를 우리는 흔히 교통약자라고 부릅니다. 자율주행차가 바꿔줄 미래는 효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는 절실한 일상일 수도 있거든요. 장애인을 위한 장치들이 곳곳에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동권을 100% 보장하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도 함께 늘었는데요. 자율주행 시스템 장착이 일반화된다면 굳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동할 수 있는, 한마디로 완벽한 이동권이 보장되는 우리나라가 될 것 같네요. 휠체어가 알아서 앞에 장애물을 피해서 가고, 신호등 앞에서 멈춰서고, 비탈길에서 브레이크를 잡는다? 와, 생각만 해도 짜릿한 자율주행인데요. 효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계속 읽어볼게요. 제 생각에는 도로경사에 맞는 최적의 속도를 제공하고 놓치기 쉬운 교통신호들까지 바로 반영해 운전할 수 있다면 휠체어 사고 발생률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새로운 곳에 가야 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휠체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도보 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시 열악한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공존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의 귀를 기울인다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효님의 사연 들려드렸습니다. ICT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보다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하다 보니까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접근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가장 아래에는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ICT 발전이 시작된 거고요. 효님이 제안한 자율주행 휠체어 역시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말할 때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떠한 차별 없이 함께 행복한 일상을 즐기려는 마음의 시작인 것 같아요. 휠체어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여러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율주행을 위한 소형 센서, 인공지능 주행 기술, 개인 차량에 자동으로 승하차하는 기술, 차량과 도킹할 수 있는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이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더 이상 교통약자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ICT 중 AI가 가져올 장애인의 이동권, 자율주행 휠체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ICT로 그러면 내일의 일상, 나이팟캐스트로 여러분의 일상 속 ICT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ICT 읽어주는 남자 이혁준, ICT 읽어주는 여자 장은비였습니다. 안녕!